고령화 시대를 맞아 각 지자체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특산물이 있다고 해도 내다 팔 곳이 없어 소득으로 연결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45제곱미터 남짓한 작업 공간에서 감자떡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올해 문을 연 양양 시니어 클럽의 시장형 일자리인 감자떡 만들기 사업. 지역 농협에서 생산된 감자 전분과 직접 텃밭에서 가꾼 강낭콩으로 만든 감자떡은 맛과 정성이 가득합니다. 하루 4시간, 한 달에 12일 정도 일하고 받는 급여는 20만 원 정도지만 한 번 참가하면 계속 다닐 수 있고 수익이 늘면 급여도 늘어나는 구조라 호응이 높습니다. 일하러 나오지 않을 때는 뭐 나태감이 좀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일하러 나오면은 뭐 본인들 가꾸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오면 즐거운 마음으로 오지요 뭐. 문제는 판로 확보입니다. 감자떡과 콩나물, 농작물을 어렵사리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지만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유통망이 전혀 없습니다. 시장형 일자리의 장점인 고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판로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역 농협에 우선 납품하려 해도 포장지 제작 등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양양군은 인건비 등만 일부 지원할 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설 운영비를 쪼개 급여에 보태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선 지역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지역 확산이 먼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여러 군데서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의 사회 참여와 소득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내실을 기하는 데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